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조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잭슨 오디오의 네. 다이어트 시리즈.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시리즈. 네. 오늘은 잭슨 오디오의 앰프 모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잭슨 오디오의 앰프 모드 페달은 잭슨 오디오 프리즘의 앰프 모드에 사용된 서킷과 동일한 MOSFET 트랜지스터 부스터입니다. 2016년 프리즘이 출시네. 2016년에 출시가 됐었네요. 벌써.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 지금 앰프 모드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이거 앰프 모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컬러 모드 있고 네. 트랜스 모드 있는데 네. 제가 앰프 모드를 항상 켜놓고 거기 이제 사이드 이제 또 셀렉터는 네네. 미드를 맞춰놔요. 그러니까는 얘네들도 아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이 쓰는. 네, 그러니까는 뭐 제가 쓰는 게 뭐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진짜 실제로 그 모드가 사랑을 많이 받았나 보네요. 이 다음 설명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 프리즘이 출시된 이후에 많은 연주자들이 앰프 모드만의 기능을 가진 페달 출시를 잭슨 오디오에 많이 요청을 했대요. 아, 안 쓰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 앰프 모드 페달이 출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앰프 모드의 서킷은 MOSFET 트랜지스터 회로에 기반한 회로이고요. 클리핑이 되었을 때 실제 앰프 같은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이미 이 프리즘에서도 경험을 했던 부분이죠. 현재 시장에서 인기 있는 몇몇 MOSFET 부스트 회로를 장착한 페달은 부스트 노브를 조절할 때 눈에 띄는 클러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잭슨 오디오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완벽하게 노이즈가 제거된 회로를 장착했으며 풍부한 하모닉스의 부스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앰프 모드 페달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페달과의 조합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다른 어떤 페달과도 잘 어울리는 부스트 사운드를 만들어주며 맞습니다. 앰프 모드 단독으로 사용 시에도 훌륭한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프리즘과 동일한 그렇겠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전원 9V 18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18V 사용 시 보다 넓은 헤드룸과 다이나믹 리스폰스를 제공을 합니다.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부스트 컨트롤, 전반적인 부스트 레벨을 조절하며 노브가 0일 때 기타 시그널을 부스트하지 않으며 톤 손실을 방지하는 개인 버퍼 역할을 또 한다라고 하네요.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그렇죠.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페달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별 거 없는 거. 별 거 없는데 소리 좋은 거. 네.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이 소리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고 제가 살짝만 줄여볼게요. 네. 이게 네. 한번 꺼주실 네. 수 있나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단독 시계지잖아요. 켜지면 여러분들 어떤 것 때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스트라고 하면 제가 써본 것들은 단순히 좀 뚱뚱해지거나 아니면은 그 트래블 부스트 기반으로 해서 하이만 쏜다거나 뭐 이런 느낌들이 많았는데 제가 프리즘 부스터를 이제 치고 나서 왜 되게 반했었냐면 예전에 프리즘 부스터 이제 그 리뷰 때도 아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나의 기타가 고가의 기타는 아니나 아니면 혹은 약간 빈티지 형태의 기타일 때 그 기타 소리의 빈자리를 다 채워줘서 아마 여러분들이 꿈꾸시던 뭐 이런 기타 소리로 바뀐다. 만들어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아, 내 기타 좀 아쉬운데, 아, 근데 내가 지금 사실 뭐 700만 원까지 들여서 그 기타를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 기타가 마음에 들긴 하나? 네. 뭐가 부족하다. 그때 여러분들은 프리즘을 사시면 돼요. 음음. 근데 프리즘보다 더 저렴한
이 친구가 나왔죠. 앰프 모드가 나온 거죠. 네, 이게 지금 23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거의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계시면 뭐 진짜 뭐 단순 부스터로 쓰시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아예 밟아놓고 처음부터 이 소리에서 시작을 하시든 네.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존의 프리즘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한 모드를 제공을 하고는 있으나 만약에 기존의 프리즘을 사용을 하시면서 앰프 모드의 가장 큰 사용 빈도를 보였던 연주자들이라면은 잘 아실 거예요. 왜 이 앰프 모드가 따로 나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분들은 당연히 프리즘으로 가셔야 맞습니다. 되는 거지만 가장 대표할 만한 앰프 모드를 따로 독립적으로 또 출시를 하면서 가격적인 부분도 메리트를 가져가고 사운드에 있어서는 여전한 그 파워풀한 사운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는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풀로 한번 당겨볼까요? 네. 자, 오늘 괜찮을까? 앰프 볼륨을 조절할게요. 네. 앰프 볼륨을 낮추고요. 네. 일단은 클린 사운드 어느 정도? 네, 지금 네. 앰프 볼륨을 다시 좀 낮췄거든요. 되게 좀 작게 들어가죠? 네. 네. 여기서 프리즘. 자, 일단은 요 정도 들어보고.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프리즘에서 이제 다 쓴 소리인데 이제 네. 지금부터 좀 들려드릴게요. 이걸 끄면요. 네. 여러분 단순 이게 볼륨 덩어리 문제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입자 자체가 달라요. 네. 저희가 요즘에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앰프 크래커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리잖아요. 실제로 이 부스트를 사용을 하면서 일반적인 부스트들은 이 일정 볼륨량 이상 가게 됐을 때 스피커 브레이크업된 사운드라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일그러지고 찌그러져 버린 왜곡되고 약간 이제 거친 노이즈가 발생하는 성향의 부스터들이 많았다면 이 앰프 모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앰프를 크랭크업 시켰을 때 느껴지는 그런 질감들도 느껴지고 굉장히 이 볼륨을 많이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스트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페달이다. 그리고 가장 현재까지 나온 부스터 중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부스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네요. 은총 씨 먼저 이 앰프 모드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또 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저는 원래 보드가 세 개였다가, 사실 정확하게는 세팅을 세 가지로 다니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아날로그 보드에서 세컨 보드에 지금 부스터, 그러니까 프리 개념으로 밟아두고 쓰는 지금 페달이 없어요. 네. 없고, 지금 그거를 이제 어떤 그 W 페달로 쓰고 있었는데, 저는 왜 그럼 프리즘을 또 사시면 되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미니보드이기 때문에 개까지 넣어버리면 이게 너무 그 자리가 안 났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 작고 제가 원래 쓴 앰프 모드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걸 아마 구매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스타일의 한 줄평인데 다이어트를 하려면 이렇게 라고 한 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다이어트라기보다는 다른 친구를 한 명 데려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프리즘에 같은 회로를 가지고 제작한 작은 형태의 페달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뭐랄까 은총 씨도 프리즘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를 더 구입하겠다라는 의견을 비춘 것처럼 약간
용도도 조금 다를 것 같고 사용 빈도도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멋진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10점. 네. 10점. 네, 만점을 또 받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잭슨 오디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좋고. 이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으면 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모든 요즘에 나오는 페달들 다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다 좋아요. 근데 좋은 것 위에 좋은 것이 있다면 잭슨 오디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잭슨 오디오 하면 뭔가 이제 브랜드 이제 다른 회사로 치면 뭔가 약간 테슬라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너네들 그래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 네. 우리는 그냥 이런 거 만들게. 우리는 이런 거 할게. 뭔가 그리고 좀 더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앞서간다는 느낌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브랜드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브랜드는 따뜻함, 어떤 브랜드는 뭐 이렇게 빈티지함 이런 걸로 간다면 약간 저는 잭슨 오디오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뮤지션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브랜드들. 물론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있겠지만 전 라인업 자체가 이렇게 연주자들한테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브랜드는 흔치 않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번에도 잭슨 오디오의 다른 제품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